목포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하면서 목포 내항에 남아있는 수협 부지 활용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특별한 개발 방안이 없어 실제 개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내항에 86년 동안 자리 잡았던 목포 수협 부지입니다.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한 뒤 위판장과 주변 건물은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위판장 곳곳은 철근이 바닷물에 부식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새우젓 위판장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벽 위판이 사라지면서 위판장 주변 식당은 한산해지고 주변 건물들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뜯긴다 갑니다. 뜯기면 이제 보상 받아갖고 이제 나는 늙어서 이제 안 하려고 좀 하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하면 좋지라 우리들은 얼른 해버려야지 이것을. 목포 수협 부지와 앞바다 2만 7천여 제곱미터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지구로 고시됐습니다. 목포시도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수협 부지를 포함해 목포시 전체 해안선 개발계획 용역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된 후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여기 부지를 관광 자원 활성화와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방안을 수립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항만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수협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목포 내항 일대. 목포시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지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섬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다양한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오는 2016년 7월 열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무대인 여수 돌산 진모지구입니다. 세계의 섬과 국내 섬, 여수의 365개 섬을 표현하고 무한한 가치를 전달하는 8개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주제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가고 살고 싶은 섬을 넘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여수시는 이런 구상을 담은 섬박람회 종합 기본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장 조성 계획부터 전시 콘텐츠와 행사장에서 열릴 프로그램, 향후 발전 방안까지 시민에게 첫 선을 보인 겁니다. 주 행사장의 면적은 5만 평 이상으로 주차 시설까지 완비를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총 예산은 212억.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 500여 명은 지난 2012년 박람회 후 치러질 지역의 큰 행사에 기대감을 보인 동시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섬박람회를 기점으로 낙후한 섬 인프라를 개선하고 박람회장이 들어설 특정 지역뿐 아니라 여수의 모든 섬이 고루 주목받을 수 있게 세심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전화조차 없어요. 그리고 전기선이나 도선이 없어서 8만 원씩 주고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고민하시는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그 원전 오염수를 7월달에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시회 때 가장 타격을 받을 게 먹을거리가 우선으로 방류를 받을 것입니다. 여수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음 달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올 12월에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행사장 기반시설 설치와 전시관 조성 등 분야별 계획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수 미래 100년을 이끌 섬박람회가 본격적으로 출발선에서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에서는 45세까지 청년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청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한 건데요. 이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평균 연령은 48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시 지역 평균 연령은 44.6세, 군 지역은 53.3세로 시군별 차이도 큽니다. 사실상 40대가 경제활동 등으로 지역의 주축이 되고 있지만 18세에서 39세까지가 청년으로 규정돼 있어 40대는 청년 정책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개정한 이유입니다. 전남의 중심자 법뒤목이 될 현실적인 45세 청년 세대가 전남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시행되는 각종 혜택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건 전남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의 청년은 39만 1,000명에서 53만 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거비 지원이나 근속 장려금 지급, 일자리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대폭 확대된 겁니다. 다만 청년 관련 사업마다 대상 연령이 다른 만큼 45세까지의 전체 청년들에게 다양한 청년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혜 대상자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사업별 대상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을 2배 늘리고 도지사와 청년위원이 함께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정책 결정에 청년의 참여를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여수 지역 초등학교 강당에 구조물 낙하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와 함께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에게 재난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시설물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낮 12시 10분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천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교사와 학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민 문화 향유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사업 매출액이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남 작은 영화관은 지난 2015년 장흥에서 처음 개관한 이후 지난해까지 11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 1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인재 육성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 산업인재 글로벌 현장 연수를 추진합니다. 이번 연수는 농업과 어업, 제조업 등 5개 분야에서 25명씩 모두 125명의 산업인재를 선발해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해외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위령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도 유족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위령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순 사건 다크 투어 프로그램.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14연대 주둔지와 위령비 등 여순 사건 관련 장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은 230여 명, 한 달 평균 1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여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자 전라남도가 새로운 여순 사건 다크 투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발굴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데 여순 사건 관련 전시나 공연 등의 문화예술 행사를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위령 사업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작업도 이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용역 기간은 11월까지 6개월간으로 제주 4.3을 포함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추모공원 조성 방향 등 위령 사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위령 사업을 위해서는 좀 적절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전문 기관 근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 예산을 따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용역 일정에 맞춰 여순 사건 유족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령 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광양항 선박 입출항 항로는 그동안 폭이 좁고 불규칙해 부두 채선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사고 위험성도 높았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항로 직선화 사업이 기초조사 용역 착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항으로 진출입하는 선박들이 반드시 거치는 관문, 묘도수도입니다.
하루 평균 이 항로로 가는 석유와 가스 운반선 등 대형 선박만도 2만여 척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항로는 지형의 특성상 항로의 폭이 좁고 불규칙해 사고 위험이 큰 상황. 지난해 해양수산청이 광양항 항로 안전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항로 이탈, 그러니까 충돌 확률이 권고 기준 대비 663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들이 서로 교차 운항도 할 수 없어 선박이 부두에 잡아내 화물 하역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즉 채선 시간이 길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도 걸려있는 상태고 교행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으며 그 속도 제한하고 이게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채선율도 상당히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묘도수도의 항로 직선화 사업은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여수 해수청이 1,426억 원이 투입되는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항로 폭을 기존에 지금 182m에서 300m로 확장하고 수심을 10m로 확보해서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현재 항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소당도 및 송도를 일부 제거해서 폭과 깊이를 확보해서 통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항만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여수 광양항은 동북아 물류항만 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강진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제54차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쌀길이 융복합 산업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강진구는 2027년까지 쌀길이 종합가공 유통센터 구성과 재배 면적 확대, 지역 축제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 쌀길이 재배 면적은 900헥타르로 연간 3,03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산림자원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조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황산면 원호지구 등 183헥타르에 편백과 백합 등 30만 그루 나무를 심고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황칠 특화림과 견과류 웰빙숲 조성,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과 강원도 철원군은 신의도를 철원군 명예섬으로 지정하는 선포식과 함께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자매결연 도시 18개 가운데 8개 지자체와 명예섬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천일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출용 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전남 지역 천일염 생산과 가공 기업으로 천일염을 활용한 제품 개발비 등으로 최대 6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조미료 제품을 중심으로 활용했던 천일염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품 영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제로화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위기아동 사전 발굴과 도민 인식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추진 과제를 정하고 장기결석과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아동 친화적 양육 문화 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오늘 목포의 낮 기온 25도 보이겠고요. 화요일인 내일 낮에는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까지 전남 곳곳으로 안개가 나타나겠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목포와 신안이 14도, 그 밖의 지역은 11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목포 25도, 내륙은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 13도, 완도 1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진도와 완도 24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1도 보이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는 당분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42분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은 고온 현상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음)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 제가 통화해봐도 될까요? 네네. 고객님,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되었어요. 고객의 사소한 몸짓 하나,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금융으로 고객을 이롭게. 신한은행.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어우,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우리 애들 슬슬 큰 물에서 놀아야지. 벌써 글로벌하게 놀고 있죠. 놀아보고 있어. 이번엔 뉴욕 친구들을 만나볼까? 미국에서 유명한 손님이 비키니 제네 오셨습니다. 세서미 스트릿. 아! I love you. What a kitty. 와우. 잼 하나면 영어로 논다? 영어가 논다. 이제 그만 볼까? 오케이. 영어도 스마트폰 습관도 I love them. 모든 문제는 장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유산균 평생 먹어야죠. 국민 유산균 락토핏으로 내 몸에 핏 락토핏 종근당 건강 바디프렌드를 하며 근육통을 완화하고 목디스크에 허리디스크도 치료하고 전신 마사지부터 허리디스크 치료까지 오늘도 편하게 허리 업! 홈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조건 따져 환불하는 건 환불이 아니야. 사람도 차도 인연은 봐야 알지. 이 정도는 돼야 이름에 K를 붙일 수 있어. 이것이 K클래스 K카 다온이 실내건조 실내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온이 실내건조 콤보 듀오백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비가 와도 햇볕에 말린 것 같아 다온이 실내건조 콤보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